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들은 도움이 필요했어요. 바울은 사랑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도움을 청했어요.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에서 목격한 하나님의 은혜를 들려주었죠. 마케도니아는 고린도 북부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곳 성도들은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가진 것도 많지 않았지만 기쁜 마음으로 헌금했어요. 바울은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가난하지만 있는 힘껏 헌금하며 다른 사람을 도왔다고 말했어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도 그처럼 헌금하라고 격려했어요. 나눔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떠올려주었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과 명예를 모두 가진 부유한 분이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마케도니아 성도들만큼 가난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그들은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도 될 만큼 충분히 가지고 있었죠. 모든 사람의 필요가 채워질 만큼이요. 바울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일을 이야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필요한 만큼 만나를 거두었지요.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두어도 부족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바울은 나눠주는 양보다 나눌 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기쁘게 주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는 그들이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되는 만큼 나누면 된다고 격려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다른 사람과 나누도록 재물을 주시기도 해요. 우리가 헌금하면 교회는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어요. 그러면 도움을 받는 사람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바울은 교회가 너그럽고 기쁘게 나눔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가장 놀라운 선물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아낌없이 준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이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아낌없이 줄 수 있어요.